자, 오늘 9월 3일 쭈꾸미 배에 타러 왔습니다. 오늘 물때가 만조가 7시 55분. 지금이 5시 30분이 채 안 됐습니다. 신조 형님도 계시네요. 님 수고하세요! 건모 타고 열심히 해볼 텐데, 조항은 1일 2일 날 굉장히 안 좋았대요.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, 어제 건모에 장원하셨던 분이 200수 남짓 이 정도 하셨답니다. 오늘 주 포인트는 무창포 앞바다가 되겠죠. 먼 바다 나가는 게 아니고 내만권에서 하니까. 자, 출항을 합니다. 아직 하늘은 컴컴하네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자, 쭈꾸미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무게감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그 감을 찾으셔야 돼요. 자, 이미 첫 캐스팅 부조가 울렸는데, 자, 구슬액이 축광 작업한 거 뭐 제 나름대로 좀 만드는 건데, 하고 채비는 40cm 이하, 약 40cm 정도. 그 채비 편에서 말씀드렸죠. 저는 이제 첫 캐스팅 합니다. 원줄 라인은 0.35 막합사. 막합사 0.35인데. 자, 밸브 다 틀어놨습니다. 물 조금씩 틀어놓으세요.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네요. 피커는 10호로 시작합니다. 자, 10호가 좀 날리네요. 0.3인데도. 10호는 너무 가볍습니다. 저는 약간은 무거운 편에서 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자, 뽕돌에다가 애지 하나 직결로만 하세요. 애자 달면요, 지금 물빨 좀 있고해서요. 진짜 없어요. 자, 방송에서 물빨 있다고 해주시네요. 그러니까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16호로 했습니다. 자, 가벼운 거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엉키지만 않는다면요, 가벼울수록 좋죠. 조금 더 수심 더 낮은 데로 갈게요. 처음에는 잠깐 찍어보고 이동하는 포인트인가 봅니다. 여기 사장님 쌍거리 하셨네. 벌써? 아이, 시원하다. 자, 한 3분 정도 이동합니다. 수심 엄청 낮은 데로 왔습니다. 내리자마자 잡으셨어? 자, 처음이니까 아침이니까 콕콕. 호호, 선장한테 줬어. 한마리 참조도 넣고. 자, 첫수. 첫수. 야, 머리 잘 잡냐? 야, 내가 너보다 이틀 더 빨리 시작했어. 나는 작은데. 두수. 세 마리. 수심이 낮으니까 뭐. 야, 나도 세 마리 했어. 나도 세 마리인데? 오늘 많이 잡으면 쭈꾸미라면 많이 넣어주고. 그래? 아이고, 떨어진다. 떨어졌네요. 잘 잡네. 아이, 꽃모가 축광으로 다 잡네. 야, 선장이 다 잡으니까 잡을 게 없지. 야, 옆에 사장님 뭐라고 하자. 내 축구 다 잡았다. 당연히 뭐라고 하시지.
응? 빠지는 게 좀 많네. 빠져? 어. 그러게, 나는 더 말이 떨어지네. 같은 마릿수가 빠지더라도 후킹, 챔질은 꼭 강하게 해주세요. 이게 건져 올리는 게 잡는 거지 묵직한 감만 느끼는 게 잡는 게 아닙니다. 꼭 챔질 한 번씩 해주세요. 아, 이번에 챔질 별로 안 했는데. 사이즈가 딱 맛있는 사이즈다. 자, 다시 한번 부탁해 말씀드리겠는데요, 똥돌에 애기 직결로만 딱 쓰세요. 그게 더 잘 잡습니다. 애자에 뭐 애기 두 개씩 달고 그러면 감이 더 없어요. 지금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요. 그리고 거미네요, 거미. 꼭 따라주세요. 요런 작은 녀석이 속을 쓰긴 해요. 호호이, 조식이. 아, 너무 크게 찔렸네요. 아파서 그랬나? 자, 아침엔 그럭저럭 나옵니다. 조금 전에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갈게요. 이제 좀 감 좀 찾으셨나요? 자, 파이팅 한번 할게요. 자, 파이팅! 파이팅! 권수범 선장님, 안녕하십니까? 시작하시면 돼요. 방생도 가지가지 하시는구만. 에, 어쨌든 그래도 한 마리 행겨 이건. 오, 히트 잘 잡으시네. 고추장인가요? 고추장? 고추장이에요, 고추장. 자, 껌모 선장은 바닥을 아주 콕콕 찍죠. 텀이 짧게. 그 묵직한 감, 이상한 감 느끼기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좀, 아이고, 이야, 진짜 이것도 마리수라고 쳐야 되나. 자, 여러분 보셨죠? 16호 추도 충분히 느낍니다. 추는 뭐 엄청나게 가볍고 그런 것도 또 정답도 아니에요. 내가만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. 오, 3초? 너무 가벼운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바닥에서 쭈꾸미 올라탄 것만 그 이상한 감, 그것만 느낄 수 있으면 돼요. 저는 뭐 가벼운 걸 쓰는 사람이 잘 잡는다 하시는데 16호로도 잘만 느껴집니다. 오히려 너무 가벼우면 옆 조사님과 한번 엉키면 그게 또 더 민폐죠. 내 낚시 시간도 줄어들고. 너무 가벼운 걸 사용하시지 마세요. 어이쿠, 수중이 너무 얕으니까 이거. 어?
짱가영입니다. 짱가영님이시네? 타피씨가 아니야? 선장님보단 잘 잡아야지. 저렇게 잡아내니 내가 잡을 게 없지. 어? 야, 여기 뭐 누문 나오냐? 히트. 잘 잡으시네. 고추장이라니까. 고추장이, 축강되는 고추장이. 어, 그게 나와. 어? 못 이기겠는데, 선생님한테. 그러게. 야, 이 사이즈 좋다. 아이고, 작다. 23마리. 근데 굉장히 작네요. 자, 바다 콕콕 찍다가 잔잔해지니까 좀 이상함에 감을 좀 느낄 수 있죠. 콕 찍고 살짝 들어보고. 참치. 쌍거리네. 자, 이따가부터 비가 오기로 했습니다. 비가 온다니까요. 지금 오전에 나올 때 바짝 잡으세요. 비와도 나오는 건 나와. 자, 나올 때 바짝. 꽃무야. 너 따라서 컸다 이제. 어우, 30개. 야, 여기 뭐 누문 나오냐? 있어. 없어? 게이트 쳐. 어? 게이트 쳐. 뭐, 뭐라고? 게이트, 게이트. 아, 안 쳐도 되는데. 아, 야, 치라고. 아, 선장님 좀 봐주세요. 살살 잡으세요, 살살! 무척 부신지 옵니다. 자, 이번엔 자연이 배밑으로 들어갑니다. 난 아까부터 들어갔거든? 꽃무야. 아, 좋아, 아주. 너 따라 잡겠어. 네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좋다. 어우, 이거 뭐 눈물 나오네.
예. 잘 안 나오네요. 신주영 손님이 다 잡는 것 같아요. 맞아. 옆으로 옮길게요. 낚싯대를 바꿨습니다. 참지라는 게 너무 위로 올라가야 돼서 손목으로 스냅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로만 올리면 되는데, 자, 잠깐 동안 감정 잡고 조금이라도 좀 걸리는 게 있으면 금방 차라리 바꾸고 하시는 게 낫죠. 50마리. 자, 추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죠? 낚싯대를 20cm, 약 22cm 길겠으니까 감도는 좋아지지만 팔의 피로도는 조금 올라갑니다. 이따가 해보고 팔이 아프면 또 바꾸면 되죠. 자, 몇 마리 잡아봐야 됩니다. 어머니, 나 한 마리만 줘. 나 100마리야 딱. 한 마리만 하면 100마리야. 100마리다! 어? 중간 조과가 이게 지금 딱 100마리입니다. 딱 100마리. 지퍼백에 한번 넣죠, 뭐. 물을 자주 안 갈아줘서 상할 것 같으니까. 지퍼백 하나당 100마리 충분히 들어가겠네. 포인트 이동이나 이럴 때 조금 조금씩 걸어 놓으시면 나중에 돼서 바쁘지가 않아요. 조금 조금씩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바쁘죠. 이거 물을 안 갈아서 다 죽어가지고 살아있는 게 몇 마리 없어. 자, 100마리입니다. 자. 아이, 불가분하다.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. 아, 죽네 하고. 딱 100마리고 지금 시간이 10시 19분. 조그만 것도 느껴지죠? 깜빡하고 있었습니다. 한 마리 넘기셨다면서요? 예, 아예 아까 100마리 넘기면 이쪽으로 와야지 그랬는데. 아. 예. 쌍거리 굳이 올 필요도 없었네요. 저 보시니까 쌍거리였네. 아, 조금 흘러가지고. 네, 지금 여기가 되게 좀, 예, 예. 좀 깊고 많이, 예, 예. 86마리? 네. 아우, 엄청 많이 잡으셨네. 아, 홍돌 몇 호 쓰신 거예요? 18호요. 지금 올렸습니다. 아이, 뭐, 괜히 왔네. 이렇게 여기서 뵐 줄이야. 아,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. 네. 근데 86마리면 많이 잡으신 거예요. 오늘요? 예. 아까 아침에 쏟아질 때. 네. 그때 많이 그때 많이 잡으셨죠? 모르겠어요. 그냥 뜨문뜨문? 그 포인트 옮길 때 잘 나오는 자리에서 그때 몇 마리씩 하니까.
선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왔네. 그래. 이쪽으로 옮길까? 저쪽이 선수 쪽 오른쪽. 예. 아 참. 카운터를 해야지. 하셔야지. 백사장의 골 1일날 갔었는데 금목이 풀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저기보다. 지금 딱 풀려가지고. 예. 어디 가나 사람 많았어요. 예. 아, 잘 잡으시네. 다른 낚시는 하셨었어요? 난 낚시는, 민물 낚시는. 예.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. 아. 지금은 뭐 종충 낚시도 하고. 어우, 그러면 뭐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셨네. 너무. 한 1.5m 유한 하나 오네요. 오전에 집중해서 하셨거든요. 예. 하시다가. 요것만 톡톡 하는 것만 콕콕콕콕 찍어주신 것도 좋은데 그냥 흘려요 그냥. 네. 아 살짝 띄워서 하시면 하시다 보면 저희 집사람이 채비 영상을 찍으니까 옛날에 양가집 비수라든지 왕교표야 네. 멀리서 이제 맥박 씹는 것처럼 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다 했더니 거짓말 시키지 마라 그런데 그게 방법이 처음에는 막 왔다 갔다 네. 아예 초보는 아니시니까 쿵쿵 하시다가 이제 점점 콩콩콩콩 하시다가 콩콩을 이 텀을 이 인터벌을 좀 길게 주는 거예요. 네. 콩콩콩 하다가 뭐 2초, 3초, 5초 하고 갑오징어 할 때는 거의 10초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럼 스테이를 좀 더 오래 주라는 그렇죠. 예, 예. 하시다 보면은 생깁니다. 아까도 그 영상에서 그 뛰어서 예, 예. 이렇게 해보라고 하셨었죠. 예예. 예. 아 근데 어렵더라고요. 예, 처음부터는 제 중간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처음부터는 콩콩 하시다가 예, 점점 늘리시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아예 초보이신 분들은 궁 이게 네. 위아래 폭이 좀 길어져요. 네. 예, 좀 하다가 나중에 점점 한 10마리 정도만 잡으시면 콩콩 하시다 보면 오 짤막한 텀에도 느껴집니다. 그러다가 콩콩콩콩 찍으시다가 콩콩콩 하다 또 잡아보시고 또 뽕뽕 잡아보시고 나중에는 지금은 외연도 뭐 이런 데가 아닌데 외연도 같은 데 갑오징어 가면 바닥이 여밭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그런 데서는 콩콩 찍다가 옆에 뭐 나오면 확 울리고 그래서 이게 습관만 되면은 숙련 조금만 되면은 여밭 타고 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. 이렇게 예예. 아, 1, 2, 3 지금 9월 1, 2, 3 다 잘 나올 줄 알고 사람들 진짜 기대 많이 했었는데 그럼요. 그죠? 물 때도 좋았는데 물 때까지 봐가지고 선예 선장님들하고 통화해보고 카페 들어가보고 하면 민물 유입이라든지 대사리는 지났는데 뭐 뻘물이 천천히 갈아넣는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오늘은 물색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. 아, 네.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요. 네. 서해 진짜 조금이 처마 본 거 같아요. 오늘 아침에도 지금 풍경이더라고 저 앞에서 다 줄 서가지고 배 한 대씩 들어와서 타고 한 대씩 들어와서 타고 그렇게 하니까 아 그것도 참 재밌대요. 삼천포 쪽만 갔으니까 삼천포는 한산하죠. 네 거기는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면 타면 되죠. 내일 또 삼천포 가요. 내일 또 가세요. 문어. 네. 아 삼천포에 문어도 그런데 거기 갑오징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데 지금 저 엊그저께인가 나오더라고요. 갑오징어가요? 네, 나와요. 뭐 찰박이? 아니면 작은 찰박이보다 좀 그래도 잡을 만큼 나오는 것 같아. 사이즈는 그렇게 탄 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. 야, 너무 강행군이라 서해 왔다가 내일 또 남는 버스 출조 가신 거예요? 아니에요. 내 친구랑 와 삼천포 어디라고 거길 직접 운전해 반반씩 운전하셔도 그거 잘못하면 코피 터진대요 거기. 조금이라도 해보니까 나름 매력 있네요. 그러니까 지겹다는 분은 지겹다고 하시는데 저는 심심하진 않으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한 마리씩 올라오니까 그게 좋더라고요. 껌모만 해도 콕콕콕콕 잘 찍어요. 선장들을 따라갈 순 없어요. 쭈꾸미 시즌에는 거의 쭈꾸미 라면 오 라면 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좀 잡거든요. 매일같이 하니까 선장님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. 처음에 야 달봉아 나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개풀이랑 와보니까 완전히 신의 손 잡다가 말다가 핸드폰 하다가 잡고
어, 잘 잡으시네. 괜히 왔어, 괜히 왔어. 아, 창피만 당해로 왔어. 재밌게 하시다가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예, 예. 재밌게 하시다가 하세요. 예. 이따가 또 올게요. 예, 예. 구독자님 뵙고 왔습니다. 이상자 교자 상규씨 뵙고 왔는데, 아유 잘하시네. 저 100마리 갓 넘겨가지고 깜빡하고 있다가 갔는데 86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훈남 형이신데 대천인가? 어, 우리 배탕 대하셨네요. 무창포인가요? 여기 무창부인가 보네. 오, 주황 잘 무는데? 오, 달콤 또 잡았는데. 야, 주황, 올 주황 잘 문다. 올 주황. 올 주황? 어, 잘 무네. 문어 때 쓰던 애기거든? 계속 물어. 야, 나는 1년 중에 쭈꾸미 유일하게 잡아 먹으러 오는 때가 이때야. 사이즈 요만한 것들이 제일 맛있어. 어, 발목이랑 갖고 와서 해야겠네. 네, 발라주겠어. 아, 야, 귤만 해도 먹물이 나온다. 예외 없이 다 써. 아이, 휘어 있었네. 오늘 그 물속에서 눈에 확 띄는 색깔은 이 주황이었나 봅니다. 뭐지? 자, 컴보 올리세요. 야, 계속 나오는데. 오. 거 챙겼으니까. 어우, 우리 좀 많이 잡으셨네. 스피닝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힘들지 않으세요? 그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요. 어. 난 그거 잘 못 하겠더라고. 어, 이렇게 가면 감으시는 거. 걔들은 팽개쳐 버렸어요. 어. 오, 잡으셨어. 잘 잡으시는데? 아니, 내가 잘못 잡았어요. 우리 넷 중에 난 분발해야 돼요 지금. 이거를 확 채지 마시고 조금만 들어보세요. 예, 그것도 되게 높아요 지금. 아, 그래요? 예, 예. 조금만, 살짝만. 지금 여기서 그래도 100마리 잡았어요. 어, 잘 잡으시는데? 그 조그만 것까지 감 느끼실 정도면 잘 잡으시는 겁니다. 깔짝깔짝 이만큼만 하시다가 이게 묵직한 게 아니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챔질부터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. 아, 챔질은 꼭 해줘야 돼요. 그럼요. 저희가 만질 때 좀 이게 말캉말캉해서 그렇지 얘들은 사실 가죽이 되게 두껍거든요. 아, 네. 예. 챔질 안 하시면 다 탈출의 기제입니다 얘들이. 옆에 잘 오셨네. 좀 배워야지. 조금 많을 때 이렇게 던지고선 하나 둘 셋 하고 감으면 잡히고 그랬는데. 네, 그런 건 그럴 땐 활성도 높을 때. 네. 좋을 때 막 넣자마자 막 나와. 예, 예, 예. 그럴 때 잘 잡으신 분들은 500마리 600마리 잡으세요. 예. 바닥이든 뭐든 전 콕콕 찍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확 참질하는 거예요. 아니, 고손님이
얘기한 대로 할 때 지대로 배워야지. 잡혔네. 네. 그것도 잡힌 건 허가 나는데 그건 잘 봐요. 진작에 와서 좀 가르쳐 주시지. 아유. 예, 이거를 흔들리니까 여기쯤 하시면 이렇게 예. 잡아두시면. 예. 오케이. 예. 예. 아이고. 아 그래도 여기서 몇 마리 잡았네. 나는 한 마리도 잡았어. 집 사왔습니다. 우리 지금 많이 잡으셨는데. 오. 아 많이 잡으셨어. 예, 한 100마리 잡으셨겠는데. 이게 씨알이 자라서 그렇지 많이 잡으신 거예요. 우린 대전에서 하시 이렇게 내시. 아. 아, 창피해질 것 같네요. 아이, 창피하실 게 어딨어요. 그냥 하시면서, 원래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시면서 자연히 늘으시는데. 아이, 나도 잘 잡는 편인데, 그렇게 망신을 당하네. 에이,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. 그냥 잡으시면 기분 좋고, 안 좋으시면 콧바람 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낚시에 내가 잡아야지, 막, 못 잡으면 창피하지, 그럼 스트레스 받아도 낚시 못 하십니다. 왼손으로는 릴 못 돌리세요? 예, 저 손이 아. 내추럴이라서 아. 왠지 마비. 아유, 죄송합니다. 모르고. 그래서 여기 앉는 거예요. 아. 자꾸 앉아야 되니까 왼쪽 다리가 불편하니까. 아. 야, 잘 잡는다. 운입니다, 운. 이상하면 챔질. 허챔질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. 제가 100마리 잡으면 허챔질 한 300번 할 거예요. 한 4마리 정도 잡으시면 한 마리 정도 잡는 이렇게 차이나. 저는 사실 배는 횟수로는 좀 많이 타봤어요. 그러니까 별거 없고요. 조금 제가 더 많이 타본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. 자꾸 허챔질 하시고 이상하다 그러면 허챔질 하시고. 참. 앉아보시면. 오, 축하드립니다. 이야. 10년 만에. 앉아보신다. 예. 운이 좋은 겁니다, 운이. 아니네. 릴 감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내가 기계다 생각하시고 같은 속도로 빨리 감으시든 천천히 감으시든. 아, 똑같은. 예. 빨리 감다 천천히 감다 하시면 오다가 펄럭펄럭하다 그냥 다 도망가고 떨어져 버리거든요. 오, 히트! 나이스, 나이스! 참질 하시니까 잡으시잖아요. 네. 예. 알았어. 예. 이제 다 죽었다, 이제. 축하드립니다. 이야. 이게 잔파도가요. 음이온이 많대요. 오, 연타! 예. 오호호호, 이야. 내가 기가 막혀. 어. 나 요새 뱃살이 또 너무 빠졌어. 빠졌다고? 어. 야, 요즘에 바쁘니까 그러지. 말봉이 뱃살 빼려면 맨날 파악해. 여보. 저 와이프가 그래야 너랑 나랑 잘 맞는다.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. 와이프가? 그래서 야, 전자 케미 말하는 거야? 내가 그랬지. 나도 그 생각이었는데. 무슨 끝보기 케미도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야? 그랬지. 막 웃더라고. 전자케미 말하는 거냐? 네. 우와, 많이 잡으셨다. 지금 124마리. 우와. 100마리 넘겼어. 예. 12에서 12번. 어? 9. 몇 개요? 잠깐만. 적당히. 너 왜 이렇게 잘 잡아? 짱나. 무슨 천장 이렇게 잘 잡냐. 됐습니다. 저도 10분. 저요? 응. 네.
오, 야 배서 먹어야지. 배서 먹어야지 이 맛이 나는 게. 빨리 빨리 빨리. 나 이제 가요 이거. 가면 이제 국물도 없어 이제. 진짜로 국물도 없네. 라면 더 드려. 쭈꾸미라면 1년 만에 먹어봅니다. 이런 것들이 제일 맛있더라고요.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거. 씨알도 조금 커지고, 오, 포인트 좋네요. 오, 진짜 너무 나오네. 162마리. 원장님, 네. 포인트 짱인데 진짜? 너무 깊어요. 아니 8m가 뭐가 깊어요? 아 5m 아래가 좋아요. 발봉이야 어찌됐든 간에 수심 낮은 곳으로 가야지. 오 쌍골이다. 수심 낮은 곳으로 가야 낚시 편하게 하신다고. 이게 껌번 선장님 정책입니다. 아 카운터 두 개. 잡을만 하니까 바람 터지네요. 아쉽다. 뭐 너무 싼 거래요. 애기 두 개일 때. 전설의 3초턴가요? 진짜 너무 나옵니다. 진짜.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까 저기 얼마 안 해보신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콕콕 찍으시는 연습을 하시면 많이 몰려있는데 이런데 오시면 많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. 바닥만 잃지 않으시고 바닥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. 자 두 개 다니까 쌍거리 올라오죠. 두 개 다니까 쌍거리 또 올라온다. 자, 170. 자, 조금만 해보면 되죠. 꽉 안 잡아놨더니 에? 소리 느껴졌나? 잘 나온다.
응. 야, 누문 나와. 전설의 3초 터야, 여기? 누문 나오는 3초 터야, 진짜, 여기? 자, 두 개라도 아주 작은 것도. 느껴지네요. 기둥줄에 엉키면 금방 풀리죠. 만약 이게 원줄이었다면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. 합사였다면 막판에 나오니까 좀 바짝 당기지만, 저는 이렇게 막판에 나올 때 바짝 당겨도 여유롭습니다. 오전에 날봉이 잘 잡고 있어. 엄마야, 선장님. 진짜? 네, 오늘 연장 시간 들어간다. 아, 진짜? 야, 진짜 이 정도 나오면 300 오바다, 진짜 이거. 3시 반까지 하자. 아. 오케이. 야, 전투 모드 해주겠어. 와, 히트! 선장님! 네! 연장 안 하신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왜? 막 잡고 계셔, 뒤에 사장님. 아, 갑자기 막, 갑자기 막 빛이 올려, 빛이 올리죠. 짱거리. 날씨 끝내줍니다. 뭐 덥지도 않고 파도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. 그러니까 이게 파도입니까 이게? 가끔가다 좀 너울 조금 있고. 나한테 선수 사장님 잘 잡으시네. 끝나게 되니까.
감사합니다. 자, 얼른 넣으세요. 좀 앞으로 좀 밖으로 나와주세요. 사진만 찍고 바로 입항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거는 오전에 잡은 딱 100마리 100마리 집합에게 모조리 넣은 거고, 우측에 있는 게 한 7, 8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카운터에 찍힌 거는 240마리 찍혔습니다. 전투모드 해가지고 낚시한 거는 1시간 남짓 그 정도 했고, 좀 즐겁게 저는 껌모어 타면 꽃바람 쐬러 왔다 이런 생각부터 드니까 열심히 했고 즐겁게 했고 했는데, 뭐 주는 만큼 가져갑니다. 저보다 더 잘하시는 고수님들께서 오시면 300수도 가능하실 거예요. 자,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